왜 배고슴사한테 연기를 시켜? 손태현 선수 지금 어디 가는 길이시죠? 저는 지금 숙소에 운동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지금 STC로 지금 출근하는 거잖아요. 네. 그냥 집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집으로? 네. 2년 만이죠? 네. 거의 2년 만에 STC에 운동을 하러 가는 것이고. 이제 두 시즌이 지났는데 네. 경기 뛰고 싶거나 그런 마음이 좀 있지 않았나요? 뛰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저랑 있을 때보다 좀 많이 좀 편안한 분위기? 자유로운 분위기 같은 것도 좀 보여가지고 부럽기도 하고 좀 그런 분위기에서 좀 시합을 뛰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선수단이 휴가 중이에요. 네. 그쵸? 식사나 뭐 이런 것도 혼자 하겠네요. 근데 저는 솔직히 지금 단체보다 혼자가 더 익숙해가지고 아무래도 2년 동안 혼자 살고 혼자 좀 자취하면서 혼자 지내서 혼자 밥도 많이 먹고 운동도 집 앞에서 혼자 많이 했기 때문에 혼자에 적응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단체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것도 좀 모르는 애들도 많아서 걱정이 되고 또 기대도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오늘 혼자 운동하고 그럴 텐데 네. 좀 심심하겠죠? 심심하죠. 심심하고 심심하죠. 심심하고 심심하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카메라를 준비했어요. 네. 혼자 해도 될 것 같아요. 갑자기? 혼자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STC에 왔습니다. 그리고 두고 나 뭐 옷 갈아입는 거 찍으라. 네, 엘리베이터입니다. 여기는 숙소 엘리베이터입니다. 네, 여기는 숙소입니다. 네, 여기는 휴게실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여기 보면 책도 많습니다. 운동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운동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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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운동부들이 운동하고 있어가지고 반갑습니다. 2년 만에 팀에 복귀를 했는데 복귀 소감 한마디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소집 해제를 하고 2년 만에 팀에 들어온 이 카메라 봐요. 2년 만에 이제 팀에 들어오게 됐는데 이렇게 군대를 갔다 와서도 또 삼성화재라는 팀에서 배구를 할 수 있다는 게 좀 감사하고 영광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볼 생각입니다. 손태훈이 복귀한 삼성화재 이것만큼은 내가 작년보다 낫다는 소리를 듣게 하겠다.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생활면이나 이런 제가 그래도 삼성에 좀 오래 있다가 갔으니까 또 나이도 이제 또 거의 중고창
정도로 됐는데 또 중간에서 좀 최고촌 형들이랑 좀 밑에 동생들이랑 좀 다 같이 하나가 될 수 있게 좀 그렇게 어울리게 할 수는 좀 있지 않을까 싶고 또 배구 경기적으로도 뭐 속공이나 이런 다르게 공격적인 모습을 가운데서 더 많이 보여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시즌에 손태훈의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면? 네, 일단 뭐 팀 성적은 당연히 좋아야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일단 팀에서 주전으로 좀 많은 경기 시간을 가져가는 게 목표고요. 무릎이랑 좀 안 좋은 부분이 있는데 좀 건강하게 좀 한 시즌 마치고 싶습니다. 어때요? 감독님한테 다음 시즌 손태훈 한번 잘 봐달라고 감독님한테 한마디 해볼까요? 네? 같은 포지션이잖아요, 감독님이랑 또. 이런 거 원래 좀 마지막에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직 너무 질문이 많이 남아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군대 가기 전에 손태훈이 부주장이었잖아요, 삼성한테. 그렇죠? 한 한 달. 준영이 형 밀어내고 주장 욕심 한번 내보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적응하기도 이제 바쁘고 제 할 일이 좀 많아가지고 그거는 좀 추후에 생각해보는 걸로 하고 싶습니다. 친한 선수들 없어요? 지금 선수들도?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같이 운동한 선수는 진짜 준영이 형이랑 그 밑에 저 이때 신입 들어온 장호랑 성규? 뭐 이 정도인데 근데 뭐 대학교 때나 대표 때 경민이랑 우재나 이렇게 같이 하긴 했어서 안면은 거의 있는 편이긴 한데 이렇게 막 친한 선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어릴 때부터 같이 배구를 해서 좀 같이 얼굴은 아는데 같은 운동도 한 번도 안 해보고 같은 팀에도 없어가지고 솔직히 안 친합니다. 안 친해요? 네. 핸드폰 번호도 몰라요? 모릅니다. 친해지고 싶죠, 그래도? 뭐 억지로 친해지는 거 싫고요. 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거죠. 자만추 좋아합니다, 저. 아, 자만추 좋아하세요? 네. 저희가 친해지는 자리를 마련해드려도 되나요? No. 아니요. 왜요? 자연스럽게 하겠습니다. 아, 같이 친해지는 자리 한번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아, 또. 예, 블루팡스 TV 구독하셨습니까? 했죠. 인증 한번 해주세요. 뭐 있나요? 구독하면? 클릭하세요. 마음은 받겠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손태훈 씨가 네. 블루팡스 TV 재미없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지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블루팡스 TV가 가야 될 방향. 나영석 PD가 하는 거 네. 그런 거 막 차주 출장 이런 거 하는 거 거기 보면 이제 상품이 좋고 다양한 게 많으니까 출연자들의 선수의 좀 우욕을 끌어내면서 좀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 않나 싶은데 그런 상품 혜택을 골고하면 좀 더 나을 것 같지 않냐. 어떤 상품 원하세요 그러면? 아 이제 그거는 이제 제작비에 맞게.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팬 여러분들한테 한마디 하고 끝낼게요. 두 시즌 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기다려주신 분들이 있긴 있을 텐데 제가 이제 또 군대도 갔다 오고 서른 살도 됐으니까 좀 그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열심히 하는 선수가 아니 잘하는 선수가 되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장호 번호 뺏을 거예요? 7번? 아 7번 해야 되는데 갑자기 뭐 명품 사주고 그래가지고 번호 받으려면 남는 거 해야 될 것 같아요. 나 7번 형우랑 얘기해보고 17번 하고 나서 4번 하려고.